아무래도 수영장에서 이 스타트만 제대로 해도 참 멋져 보일 것 같은데요. 스타트도 스타트지만 이 턴할 때의 긴장감, 그것 또한 관전의 묘미가 아닐까요? 턴은 수영의 방향을 바꿔주며 수영의 스피드를 이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턴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각 영법마다 일정한 규칙에 따른 회전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옆으로 회전하는 턴을 오픈 턴 또는 사이드 턴이라고 합니다. 양손을 머리 위에 포개고 양발로 힘차게 밀고 나갑니다. 몸을 틀어주면서 유선형의 자세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입수할 때 쪼그린 자세를 정확히 만들어야 하고 몸을 90도 옆으로 틀어주면서 양 무릎이 배꼽선 정도에 오면 빠르게 밀면서 나아갑니다. 턴은 앞으로 돌기와 옆으로 비껴 돌기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 플립 턴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머리에서부터 비스듬히 45도 방향으로 구르기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때 돌핀킥을 써서 허리를 감으면 회전을 보다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 추진력에 도움을 줍니다. 배영에 있어 크로스 오버턴은 누워서 몸을 돌리는 턴을 말합니다. 배영은 턴하는 동작에서는 누운 자세가 아니어도 되지만 턴을 한 후에 발이 벽에서 떨어질 때는 반드시 누운 자세여야 합니다. 롤 오버턴은 벽 가까이 와서 턴을 하는데 크롤과 같이 몸을 엎드린 자세로 바꾼 후 한 번에 스트로크를 할 수 있으며 회전하는 동작은 자유형과 같지만 회전 후에는 누워있는 자세로 발이 벽에 닿아야 합니다.